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온시큐어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25일 오후 3시 37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425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라온시큐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그 다음에 기기인증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금융과 공공기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솔루션, 뭐 이제 PC 보안, 뭐 국제 생체 인증 표준 기반 생체 인증 솔루션, 뭐 IoT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특히 모바일 보안 솔루션 4종, 모바일 백신과 모바일 암호 인증, 가상 키보드, 모바일 단말기 관리, 요거를 이제 모두 보유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문과 홍채, 안면 인식 같은 바이오 인증 기반 간편 인증 결제 기술도 개발하게 됐고요. 계열 회사인 라온 화이트 헷을 통해서 화이트 해커 실무 교육, 보안 정보 보안 전문가 실무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더 루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차세대 인증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리고 개발하고 뭐 이런 이제 신한금융그룹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통합 인증 시스템에 터치앤원패드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글로벌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 여론 형성 속에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블록체인 모바일 공무원증 체계 구축 완료 소식에도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라온시큐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420억 정도 되고, 발행 주식수는 3790만주, 유동 주식수는 299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부분을 보시면 매출은 많이 올랐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많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개발 투자, 뭐 개발 인력 대규모 채용,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투자 같은 것들로 이제 판관비가 증가했고요. 전환사채 관련 비용, 평가 손실이나 전환사채 상각 이자 등 같은 이제 영업의 손실 발생으로 적자 전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쭉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오버슈팅 국면이거든요. 여기 다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거고, 보시면 고점대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되게 좋은 기업이 아니라 그냥 슈팅, 그냥 기대감만으로 슈팅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 고점 찍고 내려갈 때 여기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요 선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는 추가적인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주봉을 보셔도 이렇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고점대에 물려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 물려 있다 뭐 이렇게 해도 지금 이 박스권 파동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이제 21선을 이제 지탱해 주고 있긴 한데 아마 지금 기존의 흐름대로라면 흘러 내려가 가지고 아마 3200원 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도 있고, 뭐 아니다 나는 라온시큐어를 믿는다, 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정말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라온시큐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보이십니다. 요거를 이제 타고 이제 들어오면 가운데에 녹색 라이브 버튼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면 1월 4일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 리딩을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월 22일인데, 3월 22일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댓글로 리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시 40분에 벌써 이제 안내 말씀을 시작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 공지사항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상황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카톡 친구 혜택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예측 분석 자료 제공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3월 22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9시 1분에 현재 시간 9시 1분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리가 나오는 건뭐 진양산업, 뭐 GL팜텍 전부 다 1차 목표가 뭐 손절가 다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추천 매수가 2200원 제시해드렸고, 매수가 대비 12% 상승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해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댓글을 통한 실시간 리딩을 이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